네, 거기 185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몇 페이지요? 거기 이제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죠?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민법 전종 제2편 물권 돼 있죠? 그죠? 제목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 법, 전, 중몇 편? 제2편 뭐라고 돼 있어요? 박스, 물, 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2편 물권 돼 있는데 그 총칙 안에 들어가면 맨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물권. 그 법정주의란 말일 거예요. 물권은 뭐다? 무슨 주의다? 그걸 딱 색깔 딱 칠해놓으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중개 만약에 중개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 인맥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맥 쌓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그열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A, B, C, D, E, 예? F, G, H, I, J 이걸 다한 명씩 만나서 뭐 해서 이걸 다한 명씩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한 명씩 만나 가지고 인맥을 쌓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열 사람 만나려면 며칠 걸려?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도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점잖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름 소개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한 30분 얘기하다가 가면은 서로 친해요? 안 하죠.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뭐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근데 살면서 자꾸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 마음이 자꾸 오픈이 안돼 있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닫혀요. 이 열리는 건 언제 열려요? 열리는 건 언제 열려요? 아니, 돈이 생기면 열려. 그럼 괜히 친한 척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무뚝뚝해요? 아주 말을 잘할까? 말 잘해요. 얼굴도 그렇다고 생기고요. 매너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무뚝뚝한 사람은, 퉁명스럽고 그런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아예 접근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무뚝뚝한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 안이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더 따뜻할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은 전부 다좀 이중적이지 않아요? 네? 겉모습이 화나면 사실은 아닌 뭐예요? 괜히 뭔가 좀 슬플 수도 있고, 네? 겉모습은 그냥 그런데 아니면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예요? 넘어가셔야 돼. 그 사람을 만날 때서 인맥을 쌓는 건 좋은데, 그 나중에 또잘 하다가 나중에 뭐 당하는 수도 있어요?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거. 자, 어쨌든 열 사람을 갖다가 만나려면 일일이 만나려면 너무너무 뭐예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이열 사람을 이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을을 만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을이 여기 열 사람하고 전부 다 보니까 이 뭐야 이개 모임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을 갖다가 만나서 을의 이 마음을 뭐 하면 얻을 수만 있다면 이 ABCD 이 사람들한테 뭐야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뭘 갖고 있는지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핵심적인 포인트 있다면
막 달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 잘한 게, 이 잘한 데가 있잖아요, 요번에. 삼, 뭐 있잖아요, 삼, 기업. 삼, 말도 사주 때문에, 말도 사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 요 박, 뭐 여기, 이 핵심적인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채가지고 뭐야?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한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아 물론 이제 돈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도 뭐예요? 잘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럼 똑같아. 이게 용어가 이 용어가 이게 하급 이게 상급이요. 분류한다면 그러면 하급의 용어를 알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뭐다? 상급의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만약에 이해하려면 다 만나야 돼. A, B도 만나고 B도 만나고 시간이 너무너무 걸려. 근데 이 위에 있는 무슨 용어? 상급 용어. 그러면 10번을 만나서 1시간씩 해도 10시간이죠. 10시간 아니요? 근데 이 사람 만나서 뭐야? 이 사람 만나서 5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뭐야? 훨씬 더 뭐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공부도 어떻게 하는 거야?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자꾸 아랫것 용어를 자꾸 신경쓰지 마시고 뭐다? 상급의 법률 용어를. 그러니까 뭐야? 작은 개념, 중간 개념, 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 작은 개념보다는 어디다? 가장 큰 개념을 알려고 자꾸 뭐 하면? 노력하면. 근데 처음에 잘 안 잡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큰 용어가 눈에 딱 들어오면 밑에 건 자동적으로 답이 다 맞아요. 그러면 물권법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다? 물권 법정주의란 이 말을 머릿속에 뭐 한다? 기억한다. 무슨 주의요? 자, 그럼 제가 늘 얘기했죠. 1편 있고 몇 편 있고 2편 있고 그다음 몇 편이 있다? 3편이 있었다 그랬죠? 1편 제목이 뭐고요? 정칙.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래는 이렇게 돼 있죠. 1편에 뭐가 있었다? 1편에 부동산이 있었다. 그죠? 부동산. 또 뭐가 있었다? 동산. 자, 부동산, 동산 구별이 자, 토지, 정착물 그걸로 부동산, 동산 따져요? 등기, 점유로 따집니까? 아, 자, 등기된 것이 부동산이고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부동산, 동산을 구별합니까?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나머지 건 동산이다. 이걸로 기준 잡습니까? 네?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 부동산, 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고정 부착된 물건, 그 부동산 아닌 것들은 동산이다. 그걸로 기준 잡는 거지. 등기된 물건이 부동산이고 등기 아닌 점유된 물건이 동산이다. 이렇게 안 됐다고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선박은 공시가 등기예요. 선박은 공시가 뭐라고요? 등기야. 이 선박을 갖다가 민법에서 틀을 보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아니 기준이 방금 전에 토지 앤드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아닌 게 동산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아니면 등기된 물건이 부동산이고 점유 물건이 동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예? 아니 기준이 지금 토지 앤드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 기준을 잘못 잡으면 헷갈려요 지금. 자 페이지 가볼까요? 188페이지 가세요. 자
1편 중앙에 하시면 밑에 99조 나옵니까? 동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아닌 것은 뭐다?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지금 99조 그렇게 되어 있지. 등기된 물건이 부동산이고 점유된 물건이 동산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은 민법에서 봤을 때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응? 동산이죠. 왜?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선박은 뭐다? 동산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할 때는 뭐 해야 되고? 등기 하라고도 있죠. 동산은 인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이건 186조에 있고요. 이건 188조에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동산 구별을 등기, 점유로 구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한다? 아니, 뭐 토지하고 뭐요? 뭐 정착물 가지고 부동산, 그렇지 않으면 동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박은 이 99조 대입해서 뭐다? 동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박은 뭐야? 특별한 거잖아요, 또. 가치가 너무 크니까. 예? 공시를 모르다는다? 등기로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개론에서 뭐라고 그래? 부동산 학개론에서. 준부동산. 무슨 부동산? 그게 지금 학개론 머릿속에 잔인히 남아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학개론이 아니고 뭐다? 민법이니까 조문 가지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99조 대입하면 원래 뭔데? 동산인데 공시가 뭐처럼 비슷해? 부동산처럼 등기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취급하자.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제목이 뭐야? 에?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용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 이거를 다 글자를 보면 나와요. 부동산이 아닌데 뭐요?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자. 응용하세요. 준 법률 행위란 말이 나와요. 무슨 행위요? 해보세요. 똑같아. 해보라고. 뭐가 아닌데? 법률 행위가 아닌데 법률 행위처럼 준해서 취급하자. 자, 준공동소 얘기하세요. 준공동소 해보세요. 아, 뭔지 몰랐던 공동소유는 아닌데 공동소유에 준해서 취급하자. 됐죠? 그럼 여기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벌써 왔잖아. 법률행위가 아니다요. 법률 아니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있을까 없을까? 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되세요? 아, 용어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인 것하고 법률행위 아닌 것이 있죠.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대표가 바로 준법률행위예요. 됐어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돼. 자, 어쨌든 부동산은 민법에서는 뭐 해야 되고요? 등기. 그러면 3편 채권에 이거 3편 채권에 계약한 거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그럼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증여입니까? 매매입니까? 사실 증여지. 누가 나한테 공짜 좀 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그게 대가성 있는 공짜를 받으면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부산 LCT인가 뭐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거 전 청와대 수석 현기현 연결돼 있잖아요. 뭐 몇십억 플러스 뭐 알파 받았다고. 순수하게 받았을까요? 뭔가 거기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뭐요? 압력을 넣기 위해서 받았겠죠. 그럼 뇌물 아니에요, 뇌물.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도 한참 먹은 거예요. 적은 거야. 왜?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돼 있구나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럼 보세요. 계약이 있고 여기 소유권 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권리라는 것은 잘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매매는 우리가 매일, 그래도 매매는 눈에 그래도 대충 기억할 수 있어요? 매매하는 건 우리 쓰잖아요. 경험도 한번 있으실 거고. 그럼 이게 계약은 그래도 한단 말이야? 근데 등기에다가는 뭘 적는 거야? 등기에다가는 권리를 적는 거 아니야? 권리. 권리. 그럼 권리는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 눈에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는 그래도 뭐야? 매매 계약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게 만지잖아, 이렇게. 근데 뭐는? 등기의 권리는 눈에 만져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권 권리는 뭐다? 추상적이야. 뭐다? 추상적인데, 매매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매매가 과정을 통해서 등기에다가 권리를 적을 때 권리는 뭐다? 추상적이야.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라는 물권법은 이 현실적인 계약 들어갔을 때 어느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이 매매 쪽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물건은 조금 뭐야?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에다가 이상한 물건을 막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하셔가지고 몇 페이지요? 185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요? 맨의 제목. 무슨 주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권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권 개수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아니, 거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8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물건 이름 제목이 뭐예요? 네, 무슨 권이요? 그래요. 1번이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란 말이 나온다. 무슨 권? 무슨 권? 점유권. 자, 그러면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몇 번부터요?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했다? 아니, 똑바로 읽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본권이라고 돼 있죠. 본권. 자, 본권은 다시 2번 갖다 적어 놨죠? 2번이 뭐요? 무슨 권? 소유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권이라 하였다? 무슨 물권? 제한 물권이라고 해놨다. 다시 3, 4, 5번을 묶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 이걸 용익 물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부터 몇 번까지를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하였다? 담보 물권이라는 명칭을 적어놨다. 그죠? 이제 그래놓고 이제 3, 4, 5번 순서도 적어놨죠? 3번이 뭐고? 지상권. 4번이 뭐고? 지역권. 5번이 뭐고? 전세권. 이게 무슨 물권? 자, 담보 물권은 6번 뭐가 있어요? 유치권 있고, 7번 뭐가 있고,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뭐다?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요? 8번까지 물건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꾸 보고서 눈에 익혀 두셔야 돼.
자, 손가락 그럼 세 개를 펴드릴게요. 잡히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마디가 몇 마디인가 세봐요. 다. 몇 개? 여덟 마디죠.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몇 개? 여덟 개. 그럼 엄지가 뭐다? 자, 손, 여기 엄지 있잖아요, 이게. 맨 앞에 이 점유권. 두 번째가? 아니죠. 소유권이지.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4번,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마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해볼까요? 점소. 점소. 지지전. 유질저. 유질저. 됐습니까? 점소, 지지전, 유질저. 점소, 지지전, 유질저. 됐습니까? 처음에 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란 말도 있고, 무슨 권? 그러면 이 V자만 해도 벌써 몇 개? 여섯 개죠. 그죠? 지지전. 오른, 짚어봐서 엄지로 지지전, 지지전, 유질저 해봐요. 엄지로 지지전, 유질저. 이것만 해서 벌써 여섯 개야. 그리고 엄지가 뭐다? 점소, 점유권, 소유권.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몇 개가 있다? 여덟 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어디를 이제 딱 잡아야 되냐면은 여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이 물건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반드시 본권에서 시작이 돼야 돼. 어디서? 그러면 여기 이게 본권이죠? 그죠? 아니, 표를 보고요. 아,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야. 표 몇 개 볼 줄 알면, 그거 보면서, 보면 답이 다 나와. 그러면 점유권은 본권 소속의 본권이 아니야. 그럼 요거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본권 소속이 아닌 점유권. 그러면 본권 소속이 아닌 점유권 말이 기니까 그냥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일단 얘기할게요. 뭐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은 본권 소속인 소유권이죠. 이거는 뭐 하는 거? 본권 소속이 아닌 점유권. 이거는 본권 소속인 무슨 권? 소유권인데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장이야. 본권 반장이니까 본권 요거 할 때는 대표 소유권. 그렇게 일단 그렇게 명칭을 좀 잡아주셔야 돼. 다시 점유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이제 이겁니다. 본권 무슨 권하고요. 대표 무슨 권? 소유권하고. 자, 본권 뭐예요?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이게 보여야 돼. 눈에 만져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구별하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골입니다. 자, 농촌 풍경입니다. 지금 갑도 농사를 짓고 을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토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갑은 뭐가 돼 있다? 자기 토지 등기된 있는 토지를 뭐 한다? 뭐 하는 상태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가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자 도시로 유학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그럼 계속 뭐 대줘야 돼요? 생활비도 대주고 뭐 대준다? 학비도 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팔아야 돼. 농사 안 되면은 뭐야? 모두 팔고 소 팔아서 이 돈 어디다 붙이고 보내요. 또 뭐요? 또 유학 간대요. 그럼 또 뭐야? 유학비용 하니까 유학비용 할 때는 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소도 없어. 그럼 땅 팔아야 될 거. 논. 그러면 뭐야? 논도 팔아서 이거 돈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팔 때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 이 토지 좀 네가 좀 팔아라, 사라. 그럼 갑하고 을하고 이제 계약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뭐야? 나, 내 토지 뭐야? 이 논을 사라. 을이 뭐야?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한 거예요? 아니, 매매를 한 거 맞아요? 뭐 한 거예요? 매매했어요. 그러면 매매는 묻겠습니다. 매매는 3편 채권이죠. 저 편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3편 채권 계약 중 갑과 을이 뭐 했다? 매매했다. 대상이 뭐예요? 너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 그러면 1편 총칙의 대상이 뭐다? 부동산. 그러면 을은 모두 주고요. 계약금도 건넸고요. 그다음에 모두 건넸고요. 중도금도 건넸고요. 그다음에 뭐 잔금 다 주고요. 갑으로부터 땅 문서. 무슨 문서? 시골에서는 땅 문서라는 말을 쓰죠.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니 땅 문서가 우리 법률 용어로 뭐예요? 그럼 이게? 예?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 뭐예요? 권리증을 뭐 한 거요? 갖고 있는 거요. 그리고 뭐야? 그리고 예? 특징이 이걸 안 하고 뭘 하지 않고 등기 안 하고 농사죠. 그 뭐야? 농사는 뭐야? 경작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요? 경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경작을 안 해요? 답은 경작할 이유가 없죠. 누가 경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돼 있고 을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땅 문서 갖고 권리증 갖고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경작하는 건 좋은데 계속 이렇게 경작을 하다가 뭐 하다가? 경작하다가 갑자기 뭐요? 이 시골에 이 농촌 토지가 전부 다 국가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국가가 뭐야? 이거 토지를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 그럼 토지 수용이 되면 무슨 금이 나와요?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올까요? 보상금이 오니까 300억이나 돼요. 300억. 그럼 국가는 보상금 줄 때 과연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갑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어느 동네요? 이 동네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소유자라고 합니까? 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다 알아. 판 것도 알고요. 뭐 가진 것도. 딱 하고 다 팔아 이렇게. 그러면 국가에서는 을한테 보상금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을 이쪽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국가에서는. 갑. 그럼 우리 반발해? 반발 안 해요. 반발하죠.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을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산 사람이 뭘 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을이 등기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을은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그러면 앞에다 뭐 붙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이말 이거 이 말을 갖다 대입하셔야 돼. 이 말을 갖다 대입하셔야 돼요. 앞에 이 말을 안 쓰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 등기 안 했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어른? 그렇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등기 안 했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 말을 자꾸. 소유권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앞에 반드시 무슨 말 붙여서? 본권 대표 소유권 요구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시작.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뭘 하지 않았어요?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작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앞으로 물권법 공부하려면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이 안 맞으면 다 틀려. 이게 그렇다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아, 소유권 없죠? 대신 뭐는 있어요? 거꾸로, 그건 갑은요? 갑 얘기해봐요, 갑. 아니, 이쪽 등기 안돼 소유권 없으면 소유자 누구란 얘기예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이 있다가 돼요, 있다. 아시겠어요? 이쪽은? 그렇죠. 지금 떠듬떠듬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국가에서는 누구한테 보상금 준다? 왜요? 소유권한테 반드시 이 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다? 본권 대표 소유권 있는 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 동네에서 물어봐라. 누가 주인인지. 내가 다 주인인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쟤한테 주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등기 안 하셨으면 본권 대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현재 내가 뭐 갖고 있어도 땅 문서 권리증 갖고 있어도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신은 뭐 밖에 없는 거다.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가서 을한테 막 그럼 뭐요? 등기 해오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갑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너한테 내가 샀으니까 네? 내가 등기할 수 있도록 뭐야? 다시 또 소리 달라고 될거 아니에요. 아니 등기하려면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랜 세월 모았으면 이 사람이 협력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을이 만약에 이미 사망했어. 뭐였어요? 사망해가지고 상속 등기가 일루가 있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식한테 가 있어. 그러면 을이 이 애한테 가서 옛날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매매 계약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가? 그래야 할거 아니야. 근데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이 사람 뭐 했고? 사망했고, A는 사실은 알고 있어. 바로 아는데, 이쪽 끝까지 모른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보상하면 어디로 가? 이한테 가는 거야.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이 사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 매매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을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등기보다 청구권. 무슨 권? 요것만 뭐 할 수 있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네?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가져올 기회가 있는데, 이걸 입증을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A한테 간단 말이에요. 돈이 300만 원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300억이라면 너무너무 뭐예요? 이제 그런 거 충격받으면요, 사람 일찍 죽어. 저게 내 돈인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공허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떡이 있어요. 우리 막 미치려고 그래. 을도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지금 자식이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 그 말을 듣고 가서 뭡니까? 우리 비가 을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에? A점부터 뭐 하셨어요? 점유하셨는 거 맞아요? 네? 본건 아닌 뭐 했어요? 점유했잖아요. 아버지 이런 게 있어요. 점유를 만약에 20년을 하셨으면 몇 년?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점유를 만약에 20년 하셨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점유를 하게 되면요, 취득 가능성이 있어요. 네? 20년 시간을 갖다가 만약에 경과를 했으면, 네, 효력을 취득하신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용어 나왔어요, 여기요? 용어 나왔다. 무슨 시효? 무슨 시효? 나중에 그 100% 나와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완성된 것을 가지고, 뭐가 가지고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해서. 자, 그럼 시점대 가서 얘가 반발하겠죠. 못 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취득시효가 뭐가 됐으므로 완성됐으니까 잔말 말고 가면 우리한테 뭐 해주시오? 아, 애는 등기해 주시오. 판결 받아서 가서가 뭐 한다? 등기 하는 거예요. 뭐 한다? 자, 질문할게요. 자, 이분은 완성됐을 때 소유권을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완성됐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하나, 둘, 셋. 왜요? 왜?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뭘 해야지? 방금 전에 등기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취득시효는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고, 20년 됐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됐어요? 그럼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지금 제가 막 뭐라고 설명했죠? 막 스토리 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을 갖다가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을의 이름을. 을. 이 스토리를 갖다가 제목을 하나 잡아야 돼요. 스토리. 을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했어요? 등기 안 했네? 그러면 매매했으면 갑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을은? 그럼 미등기 뭐다?
매수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경작하고 농사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를 전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등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등기 안 했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다. 본권 대표. 네, 그래요. 그게 홍보예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요?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는 있다. 본권 아닌 뭐요? 점유권은 뭐예요? 있다. 네, 요렇게만 말할 수만 있다면 이제 뭐가 풀린다? 물권의 비밀이 풀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동산 가지고 해볼까요? 뭐 가지고? 동산? 예? 자, 남자분들 가끔 혹시 담 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담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 동산이죠? 토지도 아니고 정착 맞으니까 담배는 뭐다? 동산이야. 그러면 이 동산 담배를 어디서 사요? 가게사겠지, 가게서. 가게서 뭐한 거요? 3편 채권 뭐한 거요? 계약 중뭐한 거요? 매매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게서는 돈을 주면서 담배를 건네봤죠. 뭐를 주면서? 돈 주면서 담배 건네봤죠. 그 건네받는 걸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다? 부동산은 뭐고? 등기고. 동산은 뭐다? 자, 인도받죠. 그러면 이 담배 한갑 위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는 거야. 자, 인도받으면 뭐 취득한다고요? 앞으로 소유권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붙인다?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면 인도받는 순간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죠. 그죠? 인도받으면 또뭐 넘어오는 거야? 점유도 넘어오는 거죠.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텀블러 어디서 샀어요? 인터넷 했습니까? 그럼 텀블러 어떻게 샀습니까? 텀블러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요? 일편 총칙에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뭐니까? 동산. 그러면 매매했죠? 3편 채권 매매했죠? 그죠? 그럼 먼저 돈 집어넣었어요? 돈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왔어요? 택배로 집에 뭐한 거요? 인도 된 거죠? 그러면 인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요? 뭐 사인할 거 아니에요? 인도 받았죠? 그럼 템플러 뭐 취득하는 거요? 인도 받았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서 동시에 모두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담배 한 갖고 있으면 내가 본권 대표 모두 있고,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가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렇게. 에이, 안 펴. 그럼 뭐 포기하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포기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포기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 되는 거야. 그 누가 들어와서 뭐해 가면 이거? 주소 가면 무주물 선점에 가져가는 거야. 그럼 무주물 이거 선점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주는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도 취득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신발 신고 있죠? 뭐도 있는 거야, 그러면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공부할 때는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185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 제목 하나 적어놓으면 돼요. 뭐요? 미등기 매수인 뭐다? 경작.
그렇고 밑에 본권 대표 무슨권 하고요. 소유권 하고 본권 아닌 무슨권 점유권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 뭐해서 매매해서 예?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어도 경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안 돼 있으면 그 제목이 뭐다? 제목이 뭐예요? 안일미자 미등기 매수인 경작 해놓고 밑에 1번과 2번 점유권하고 소유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 무슨 말을 붙여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걸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뭐다? 인도.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자,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샀습니다. 모두 있고 모두 있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누가 그걸 훔쳐갔어, 을이.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없죠, 훔쳐간 놈은. 대신 뭐는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는 거야. 도둑 맞은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 나한테 있는 거야, 여전히. 그럼, 대신 뭐만 없는 거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어. 유실물이야. 그러면 나는 뭐가 있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는 거야. 그걸 택시기사가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택시기사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대신 뭐하고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을 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3편 채권 매매했는데 2편 물권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으면 그 세트 명칭이 뭐다? 미등기 매수인 경작이잖아요. 그럼 제목이 있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뭐야? 아, 2편 물권 등기 안 했네. 그럼 3편 채권 뭐는 했느냐? 매매는 했네. 그러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없고 경작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니면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럼 매도인은? 판단하면 되잖아. 매도인 등기 됐으니까 매도인은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 없죠.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뭐 해놓고 가정해놓고 출발한 거니까 이렇게 딱 잡아놔야지 그 다음부터 이게 보여. 그러니까 본권이 있다 해서 항상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점유권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본권이 있을 때 뭐가 붙을 수도 있고 점유권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물권법은 키워드가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 지상권도 본권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뭐라 해요? 본권, 이때는 인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나 내게 됩니다. 됐죠? 네, 잠시 따도록 하겠습니다.